코로나 극복, 춘천 경제 살리기. 자영업이 살아야 춘천도 산다.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 되길 기원하며 특별 기획 배달 맛집 시리즈 첫 번째 프로젝트. 오늘은 곱창이 땡겨서 리뷰 좋고 평점도 좋고 그래서 주문한 바로 곱창. 맛이 삼삼해서 삼삼이로 지우셨나? 하하, 적절부터 개그가 죄송합니다. 어쨌든 오늘 메뉴는 바로 곱창 그리고 곱창. 기다릴 수 없어서 포장으로 가져왔지롱. 언박싱 짜잔. 오, 식지 않게 포장도 신경 써주고 쫄면 계란찜이 서비스네. 맛있게 먹는 방법도 있고 에이 다 필요 없고 먹방 시작. 오, 색깔 죽이네. 쫄면부터 입가심하고 이제 막창을 먹어볼까. 우와, 냄새 없네. 야, 쫀득쫀득하고 오, 불맛도 나고 너무 맵지도 않고. 이걸 쌈에 싸서 한 입 먹고 물 한 잔 마시면 오늘 끝난 거야. 계속 들어간다. 쭉쭉쭉쭉. 아,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네. 맛집 인정. 긴긴 겨울밤 야식으로 막창 어떠신가요? 자영업이 살아야 춘천도 산다. 춘천에 맛집 어디든 간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 코로나로 힘든 여러분 화이팅입니다. 땡큐.